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완성을 했죠. 버크사이트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물이랑 석탄을 넣어야 돼요. 그쵸? 석탄은 여기 있고, 그리고 석탄이 저쪽에도 있긴 해요. 저쪽에도, 그쵸? 여기도 있고, 보시죠. 그 다음에 저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보시는 바대로 제가 쉬는 타이밍에 또 이걸 만들어 뒀고요.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기에는 약간 좀 지형이 평탄화가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약간 좀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리프트로 마지막은 처리한 다음에 기차 지역을 쭉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교차로를 하나 놓고, 어디서든 이쪽으로 해서 이 근처의 자원들은 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석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쯤 가져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에서 석탄이 진짜 많아요. 석탄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미리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석탄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이 조금 적잖아요. 적으니까 이쪽에 석탄 노드가 한 네다섯 개 있어요. 세네 개? 세네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교차 하나 놓고 연결해주면은 언제든지 또 석탄이 필요한 곳에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도 필요하면 여기서 가져와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해놨고요. 이제 물을 넣어야 돼요. 물은 지금 이제 여기서 물은 그냥 파이프로 해가지고 굳이 기차로 안 하고 파이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물류 놓고 파이프라인 벽 지지대. 그쵸? 이것도 그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싱크로 어썸샵에서 부착장치에서 이거 벽 부착 파이프라인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밑으로 전기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벽에다 부착을 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야 가서 이것도 사고요. 이런 식으로 사시면 되고요. 싱크도 아마 토큰이 좀 많이 모였을 거예요. 또 쿠폰이 보세요. 왜 이게 쌓이는지 아시죠? 저쪽 지금 원유 쪽에서 계속 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큰이 쌓이고 있습니다. 쿠폰이. 저거 해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안 되고. 자, 우선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아, 잠깐만요. 여기 기준점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위아래를 쉽게 쉽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뭐였지? 이거요. 하이퍼튜브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래야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다음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긴가? 이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최대 좀 길게도 가능할 거예요. 되죠? 쭝쭝쭝쭝쭝 빠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쭉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걸할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우선은 여기 두고요. 이제 발판으로 제트팩으로 왔다 갔다 제트팩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또 하이퍼튜브 옆에다가
앞에다가는 하이퍼 튜브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하이퍼 튜브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내려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도 하이퍼 튜브 지지대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 벽. 그쵸, 벽. 완전 모서리에다가. 완전 모서리가 아닌가? 약간 좀 옆인가? 한 칸 옆인가 봐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다가 전기 연결해 주면은 되죠. 전기는 여기서 정거장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벽 부착 정도 전기로 내려가도 되죠. 전력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벽 부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기 쭉 내려가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리 이쪽에다 입구를 연결해 놓고 내려가기 전에 미리 해 놓으면 좋아요. 그래야 바로바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운송 하이퍼튜브 입구 여기다 전기를 연결해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다 연결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당 3m잖아요. 그러면은 12칸까지 얘가 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거의 이 정도.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면은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쵸? 이렇게 설치하면은 물을, 저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도 연결. 이제 위에서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게 펌프. 펌프 쭉쭉쭉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물 추출기 생산해서 물 추출기 이거를 쭉 놓으시면 돼요. 쭉 놓으시면 되는데 그렇죠? 오케이. 여기다가 최대 이게 삐뚤어지나? 주핑 오케이 주핑 꺾이죠? 꺾이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예쁘게 이게 일직선이죠? 오케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여기쯤 놓으시면 돼요. 넷. 우선 다섯 대. 우선 다섯 대를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 한 대당 120이기 때문에. 그쵸? 한 대당 120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 파이프라인 지지대를 올려야 되나?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져 쭉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끝이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 옆에다가도 이제 물 놔도 돼요. 필요하면은 여기서 이제 물을 이제 여기서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 파이프라인은 하나 더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쵸? 600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연결하면은 위에서 오케이 오 그다음에 전기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하고
여기서 하나 빼오고 연결. 물 연결 됐고요. 물 연결. 됐고요. 이제는 올라가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전기를 연결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알루미나 용액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 규소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저 전기 연결해주면은 이산화 규소가 일로 들어가면서 소모가 되고요. 이산화 규소가 쌓이면은 알루미나 용액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싱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기 때문에 물 잘 들어가고 있죠? 잘 되고 있고요. 알루미나 용액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또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보세요. 가득 찼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들어가죠. 이제 석탄이 필요하잖아요. 석탄. 석탄이 필요하면서 이제 알루미나 용 조각이 나오면서 물. 그럼 이제 물이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는 바대로 이제 물이 가득 차요.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물이 막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이프라인에 물이 가득 찰 거고 그러면은 이 두 개 안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멈추게 된다.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어쩔 수 없이 꺼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쪽 안쪽에서 됐던 물들에 의해서 생산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최초 여기 이제 물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된다라는 건데 좀 여기가 이제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물을 이용한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해서 팩토리어처럼 신호기 체제가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통을 놓고 물탱크를 놓고 여기서 물을 이렇게 넣어주긴 하는데 물탱크 안이 제가 정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멈추게끔 이해하시죠? 여기서도 계속 물을 쓰다가 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쪽이 어느 수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있는 물이 다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제 내려가서 석탄을 이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연결하는데도 진짜 세워라 내워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내려가는 거고 어느 쪽이 올라가는 건지.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길 이게 내려가는 길이 안쪽 라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려가는 길이 안쪽 라인. 내려가는 길이 안쪽 라인 어디지? 오케이. 나 떨어지면 안 돼. 나 잘못 떨어졌다. 이쪽 안쪽 라인이 이제 내려오는 라인이고 이쪽이 올라가는 라인이에요. 이제 그걸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석탄이 이쪽에도 있었긴 했죠. 여기도 있었긴 했는데 저쪽에 많아요. 저쪽에. 그래서 다시 뿅. 이거 나무 그 톱으로 다 잘리기 때문에 걱정은 없어요. 여기로 보시면은 그쵸. 여기 이쪽이 많아요. 600m이기 때문에 이쪽 가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석탄이 연결이 됐고요. 이제 기차 선로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교차로를 만들어야 돼요. 교차로. 원형 교차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형 교차로는 그만큼 원이 더 커져야 돼요. 원래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6x6이면 되는데 토대가 이제 한 9x9 그 이상이 돼야 돼요. 10x10 그 정도를 돼야 약간 크게 만들어서 되긴 하는데 굳이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직선 교차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원형 십자가 형태로의 원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이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되고요. 이렇게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와야 되겠죠.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까지는 와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와줘야 되겠죠.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와주면 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은,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고자 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좀더 앞으로 나와야 될것 같겠죠? 좀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됐죠? 여기 선로가 지금 끊겨가지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깜빡이는 것은, 지금 블럭 시그널이 깜빡이는 것은, 선이 끊겨있기 때문에 연결이 쭉돼 있어야 돼요. 연결 수쪽까지 다시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왔고요. 기찻길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이 오는 기차고 이쪽이 가는 기찻길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다가 이제 정거장을 만들 거고요. 석탄은 밑에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게 지금 메가트레인식으로 기차를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제가 지금까지 시즌 5 업데이트 4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은 금방 해요. 금방 하는데 메가트레인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려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원형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원형틀. 그쵸? 원형틀. 원형틀을 이제 유턴에서 나갈 수 있는 원형틀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원형 만들듯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칸 앞으로 나와서 두 번째 칸 여기 하단 바깥쪽. 이쪽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오면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쪽 한칸 앞으로 나와서 이쪽 맞추면 되고요. 원형 맞추면 되고요. 한칸 앞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계속 한쪽으로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쭉 나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게, 그치, 이게 휘어져요. 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칸에다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다 일직선으로 우선 하나 놔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지우고, 연결하고, 한칸 앞에 이쪽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야, 왜 철로가 이렇게 짧아? 연결 이런 식으로 해줘야 원형이 잘 됩니다. 지우고 한칸 앞에 나와서 이쪽 연결해 주시고 지워도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원형 만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유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칸 앞에 여기서 하나 둘두칸 앞에 딱 이렇게 딱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기차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유턴을 하죠. 유턴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여기다가 정거장. 야야야. 앞에 나가서 완전히 나가서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앞에 한 칸. 여기죠? 정거장 하나 놓고 황홀 플랫폼 오른쪽에서 물품 넣을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됐죠? 전기가 들어오는지. 전기 들어오죠? 그럼 제대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끝. 됐죠?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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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기차 세대를 놓습니다. 놓고 화물칸 화물칸 놓고 여기를 기차역 이름을 기차역 이름을 석탄원 그리고 기차 이름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이 기차 이름을 석탄원 놓으면 되고요. 지금 위쪽 정거장이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에서 하면 돼요. 위에서 위에서 하면 되고요. 이제 내려가서 이쪽 전기를 빼면은 여기 전기 연결되죠. 여기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돼요. 너무 지금 높아가지고 이렇게 2차로 해야만 될 것 같고. 야,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여기 철 있고요. 철 이 철이든가 철일 거예요. 철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슬러지 있죠. 슬러지도 이 근처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리프트로 올릴 거예요. 리프트로. 그건 이해해 주세요. 리프트로 올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다음 여기도. 야, 너 전기 가봐. 아래로 전기 내리는 것은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잖아. 이쪽으로 넣으면 되고요. 여기도 이쪽으로 넣으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리프트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가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올라올 때는 뭐 이걸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첩 이쪽 내려가세요.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밟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전기 밑으로 내리고 여기서 리프트 어때요? 간단하죠? 석탄이 여기도 있죠. 석탄이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나 내리고 이쪽은 이쪽 거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내리고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기가 어디 있었지? 야, 전기야. 이렇게 전기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 아마 몬스터들 있어요. 여기 그리고 순수노드일 겁니다. 야, 나 피 없어. 야, 잠깐만, 나 피 좀 회복하고. 일로 와. 야, 이 자식아. 금방 죽을 것이, 어? 여기 아마 이게 순수일 거예요. 그죠? 순도 높음이죠? 순도 높음입니다. 정말 좋아요. 순도 높음. 나이스. 여기다가 채굴기. 야야야 두 개
4개. 우선은 2개 먼저 만들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채굴기 마크 투어. 연결 240. 여기다가 아 없네. 아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480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개 더 넣으면 돼요. 두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더 만들면 되겠죠. 두 개 더 만들고 전기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선은 480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합치면 48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양쪽으로 넣자. 양쪽으로. 어차피 이중 작업을 하면은 한쪽으로 240 하나, 그쪽으로 240 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쵸?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매한가지 240은 똑같으니까 한쪽 라인씩 나중에 벨트 그 동력모드를 가져와 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쭉 넣으면은 한쪽 240 한쪽 240 총 480이 이제 양쪽 화물차로 들어가게 되겠죠. 맞죠? 여기도 이제 재료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재료가 충분히 되겠네요. 주핀값 바꿔서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다 괜찮다. 여기다 이제 올라가면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도 된다는 거. 주핑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이제 저쪽 석탄이 필요한 본진 쪽 알루미나 그쪽으로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버크사이트 쪽이고 이제 이쪽에다가 석탄 원 아웃 이쪽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거 석탄 원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석탄 원 들어가고 석탄 원 아웃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다음 정류장 가야 되는 게 석탄 원이죠. 그 앞에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터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걸로 노트를 할게요. 엔드로 놓고 여기다가 로드 여기다가 석탄을 놓고 저장 그다음에 여기 아웃에다가도 이걸로 놓고요. 그다음에 엔드로 놓고 여기다가 석탄 저장하고 그러면은 끝이죠. 한번 이제 그러면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가득 차야 돼요. 이 기차가 가득 차야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가득 차진 않을 거예요. 온다. 벌써 가득 찼다고? 작동됨이에요. 특별한 아직 어떠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좀 기다리고요. 이제 여기다 석탄을 연결을 해야 돼요. 석탄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서 똑같이 옆에 산 것처럼 똑같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기점을 좀 맞춰 사는 게 좋겠죠? 여기죠?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놓고, 연결하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 쪽이죠, 밑에 쪽. 여기다가, 하고요. 리프트.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쵸? 나가는 거. 나가는 걸로 놓고요. 여기도 좀 열어가지고. 이거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시 뚜껑 닫고 여기도 여기는 아마 발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발판 어디 갔어? 아, 저쪽이네. 저쪽에 발판 있네요. 아, 야. 이것만 연결해 놓고, 발판이 어딨냐? 발판이 철로 아래? 철로 아래. 철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이제 기차 왔다! 기차 왔죠? 아, 맞다! 야, 야! 잠깐만! 아. 화물차 언더도 안 해놨다. 여기. 아. 화물차 언더들을 안 했네, 언더드. 다음 기차를 또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 화물차 언더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삥! 가! 그거를 체크를 안 했네요. 이거. 아, 여러분, 다음 기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지 않죠. 이게 좋아,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쯤 왔을 때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길게 놓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하겠죠. 내려와. 뚜, 그쵸. 브라보.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가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도 영상 하나 이렇게 30분짜리 찍을 때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재밌죠? 그래도 기차로 하니까. 이렇게 메가베이스를 하니까 재밌죠? 자, 그럼 이제 석탄이 나오죠. 나오고요. 오케이, 석탄 나오고요. 그럼 저쪽으로 석탄이 나오고 있고요. 나이스. 그러면은 물 들어가고요. 이제 석탄 들어가면은 끝. 이제 물 나오죠. 여기서 알루미늄 조각 나오고 물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양쪽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쪽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쵸? 이쪽은 계속해서 물이 360에 물이 꾸준히 들어갑니다. 360에 물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앞쪽에서의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100% 효율이 되진 않아요. 100% 효율은 되진 않지만 막힘은 없이 될 거예요. 절대적으로 막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셨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